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비슈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뭐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매 심리지수도 개선됐고 청약 가점과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훈기와 따뜻한 온기가 서울을 중심으로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불다 보니까 여러 그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궁금증이라는 건 뭐냐면 서울과 경기도, 이 수도권, 이 지역하고 좀 다르게 지방과의 온도차는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이 지방 안에서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내용들, 또 여러 상담자들께서 질문하신 그런 질문, 이런 거에 대한 그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사연자께서 질문을 주신 게 있어서 요 질문을 토대로 이 지역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지역과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자분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구로 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혹시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에 버금갈 만할 정도로 굉장히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죠. 또 소득 수준이 높고 대한민국에서 제2의 도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돼서 이 해운대구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지 또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추천할 만한 곳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 안에서도 다양한 그 아파트 사업지, 재건축 사업지, 재개발 사업지, 소액 투자처 이런 곳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고 어떤 정답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예림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집값이 높기로 유명하고 또 소득 수준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해운대구예요. 이 해운대구에는 주요 사업지들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실 텐데 또 설명에도 항상 풍부하게 하시고 또 전반적인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이 해운대구의 그 주요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사업지가 어디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 주시겠어요? 이 해운대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집값이 좀 높은 곳이죠. 그 부산에서 제일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주택 공급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이거는 네. 앞으로도 이제 집값 수준 자체가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꼽을 수 있는 주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반면에 이렇게 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가 않다 보니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인허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제 그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구청 소관인 경우가 많아서 이제 구청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속도가 상당히 빠른 구역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운대 쪽을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조금 많이 진행된 주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보시면은 백스코역 부근 한번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우동 1구역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3호가든 아파트예요. 그 재건축은 네.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이름은 하이엔드예요. 아크로 원 하이드 이렇게 지어진다라고 하고요. 여기 2019년도에 정비구역 지정됐거든요. 네. 근데 2023년 7월에 건축위원회 심의 벌써 통과했어요. 네,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세대수는 1300세대 정도 이제 지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강동 초등학교 단지 앞에 있기 때문에 초품화 단지 그리고 이제
엑스코역의 역세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년 있으면 입주하는 단지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동 2구역, 이것도 엑스코역 초역세권 단지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재개발이죠. 재개발인데 2021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근데 규모가 좀 작아요. 660세대 정도 이제 건립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지 가치 면에서는 우동 1구역 재건축이 더 가치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이동해서 이제 재개발을 한번 보시면은 해운대 역 근처에 우동 3구역이 재개발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하이엔드 브랜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산 최초인데 DH 아센테르라고 해서 DH 브랜드가 지금 붙어 있고, 여기는 이제 조합 설립이 2015년도에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이제 얼마 전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 5년 정도 입주가 남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곳인데, 세대수를 보면은 대규모 단지예요. 2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운대 역에서 이제 도보 한 7분 거리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교통이 좀 그 좋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해동초등학교라는 곳도 이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던가 군함로라던가 이제 해리단길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군데 또 말씀을 드리면은 동백역 근처에 대우마리나 재건축 단지라고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재건축 그 시작을 막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해운대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재건축으로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비 안전진단 통과해서 안전진단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재건축 재개발들 그 사업지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울하고 어떤 지방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는데, 이 부동산 중에서도 이 부산 해운대구는 부산을 좀 대표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어떤 주택 가격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남권에 있는 지역들을 항상 바라보잖아요. 이 강남에 있는 주택 가격 동향과 또 전반적으로 시장의 그 동향이 뭐 좀 선행해서 가다 보니까 이 강남 시장을 많이 보는데, 이 해운대구 같은 경우가 부산에서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부산이라는 지역은 그 서울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큰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6대 광역시가 있는데 6대 광역시 중에서도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이 부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대한 그 인구수가 좀 그 확장세에 있는 뭐 다른 지역들하고는 좀 다른 면들은 있긴 하겠지만, 뭐 세대에 대한 그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부산이 인구수에 대해서는 6대 광역시 중에 가장 많은 그런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세대에 대한 그 분포도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평가들은 있지만, 그래도 세대수는 아직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구수가 지금 약 한 329만, 뭐 한 330만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인데, 세대수가 150만이 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는 좀 줄고 있다고 해도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분리가 되면서 어떤 다양한 주택 수요들, 이런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들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역시나 그 미분양에 대한 그 물량들을 그 부산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뭐 미분양에 대한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악성 미분양이라든지 미분양 그런 추이들에 대한 동향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뭐 악성 미분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시장에서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미분양이 되겠죠. 준공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체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들보다는 뭐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조금 강세 지역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산광역시 안에서 상극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곳, 그곳은 뭐 대표적으로 남천동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천동보다도 역시나 가장 그 대표적인 지역이다 라고 보는 곳들, 그거는 해운대구 뭐 요 두 곳 정도만 보시더라도 부산에서는 가장 그 대표적인 지역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뭐 신고가를 기록하고 다양한 기록들을
세우는 그런 아파트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들이 해운대거든요. 뭐 위브더 제니스를 비롯해서 해운대 그 경동 아파트라든지 또 오션 테라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영구에 위치한 곳이고요. 또 마린시티 자이라든지 트럼프 월드 센터 뭐 이런 것들도 해운대에 위치를 했겠죠. 또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또 수영구에 위치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수영구와 해운대구의 이런 분포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최고가를 기록하는 것은 이런 수영구가 높다라고 해도 해운대가 가장 그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이 그 부산 시장하고 약간의 그 해운대구의 어떤 주택 가격은 약간 좀 별개로 놓고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서울 안에서도 서울에 있는 강남하고 강남권 외에 있는 지역하고 주택 가격의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듯이 이 부산 안에서도 해운대구와 타 지역과의 그 양극화는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어떤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그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 같은 경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우마리나 재건축하고 또 우동 3구역 뭐 재개발 뭐 다양한 얘기들도 하셨고 뭐 다른 지역의 여러 아파트들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열거하신 내용들 중에서 어떤 그 단지나 어떤 그 사업지가 괜찮은지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해운대에서도 가장 집값이 비싼 우동 쪽 재건축한 네. 군데, 재개발한 군데 이렇게 네네.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재건축은 이제 대우말이나 1, 2차 재건축이 이제 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예비 안전진단 통과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어서 이제 해변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많이 보셨을 텐데 두산 위브더 제니스 네, 그 항상 나오잖아요. 부산하면 그 노트장이랑 같이.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재건축 단지로서 이제 단지형 아파트로서는 뭐 재건축이 가능한 그 입지에서 가장 유일한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단지 가치가 높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는 사실 추가 분담금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는 뭐 거의 비슷한 평형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분담금 발생하지 않는. 아파트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여기 지금 아파트랑 상가 조합원들 다 합치면은 한 1,3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191%고 그리고 건폐율이 15%. 건폐율이 조금 그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를 대략적으로 지금 그 재건축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약 아파트는 한 2,200세대 정도 나오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230세대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 동일 평형으로 갔을 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아파트여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해운대구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사업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인허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그 사업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서초구랑 강남구의 인허가 속도가 확연히 다르거든요. 네. 그런 그 인허가 관청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사업 속도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택 공급이 좀 많지가 않고 재개발 재건축 자체를 좀 촉진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인허가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여동 3-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비구역이 2017년도에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건축심이 통과했어요. 그러면 한 8년 만에 아파트 입주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반여 4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정비구역 지정 됐는데 최근에 철거해서 착공 들어갔어요. 한 7년 만에 입주하는 거죠. 그래서 우동 1구역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이제 그 정비구역 지정됐는데 건축심이 통과했어요. 한 뭐 6년 만에 네. 그 입주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재송 2구역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됐는데 지금 착공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해운대구는 평균적으로 한 6년에서 7년 정도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봤을 때 뭐 입주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그 대우마리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탁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좀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구역을 한 군데 또 추천을 드리자면 이제 우동 3구역. 근데 우동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좀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07년도에 정비구역 지정돼서 2030년도에 이제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지금 15년 이상 걸린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16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해운대역 바로 역세권 단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이제 대우마리나 1,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백역 초역세권이에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역 역세권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산 최초로 이제 DH 브랜드를 달고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합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건설 세대수가 2,50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한 1,500세대 나오죠. 그래서 사업 수익성이 좀 좋은 재개발 그 사업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특징은 40평대 이상 대형 평수가 한 1,100세대가 넘게 나와요. 조합원 수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원하기만 하면은 대형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셨을 때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을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이제 우동 3구역 재개발 쪽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해운대구라는 곳이 굉장히 좀 특색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이 해운대구가 비싸냐, 또 주택가격이 뭐 초고가 아파트들이 즐비하냐라고 보면은 이런 지도를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해운대구가 나와 있는데 참 위성 지도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 해운대구는 분포도가 이렇게 넓은 것 같긴 하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개발을 할수 있는 토지에 대한 그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들. 그다음에 여기 조금 뭐 이런 식으로밖에 개발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해운대구에 대한 그 면적은 있지만 이런 해운대구의 그 면적 자체가 뭐 이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지도로 보시더라도 지적 편집도를 제가 한번 보여서 보이시면은 다 아까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우마리나 같은 경우는 이 해운대구의 상업 지역들, 초고층으로 이루어진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상황들을 보시더라도 여기가 이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산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고 주거 지역으로 쓸수 있는 면적 자체가 요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단지 내 커뮤니티를 가진 그런 아파트들, 주상복합 형태가 아니라 아무래도 그 젊은 사람들 아까 세대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파트에 대한 트렌드가 좀 바뀐 거고요. 그럼 아파트가 갖는 그 어떤 그 커뮤니티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주택 용지에다가 커뮤니티를 넓게 좀 분포를 해서 상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단지 내 아파트에 들어가는 다양한 그 커뮤니티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주택 가격의 동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최근에 잠실의 리센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그 커뮤니티만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수억씩 주택 가격의 그 호가라든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형상들이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이그이그 해운대 바다를 주변으로 한 주택 용기가 모자란데 대우마리나 그 아파트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정말 희소한 지역의 아파트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거기에다 지금 예비 안전진단 1그 예비 안전진단이 통과가 된 상황에 1, 2차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뷰를 제가 항공뷰로 가져왔는데 자 지금 이 뷰를 보시더라도 이어뭐 저도 하나 갖고 싶을 정도의 그꿈 같은 요트 선착장들이 있잖아요. 요 선착장 주변으로 했을 때 앞으로의 개발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완성이 된 그런
그런 아파트 지역이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대우마리나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단지로서 주거로서 활용이 되면서도 이런 요트 선착장하고도 가까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주상복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 연식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가 됐다라고 하면 새로운 아파트로 지금 최근에 하이엔드 브랜드로 개발이 완료가 되고 또 신탁 방식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충분히 하고 사업 속도를 낸다라고 하면 대우마리나 뭐 1, 2차 아파트 이 지역이 향후에 그 해운대 랜드마크 역할을 할수 있는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뭐 우동 3구역과 대우마리나 재건축 아파트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좀더 무게를 준다라고 하면 대우마리나 재건축에다 좀 무게를 둘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아파트고 현재보다 좀 미래가 전망이 좀 밝은 그런 아파트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뭐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운대구 말고도 또 수영구에 있는 아파트가 있죠. 남천 삼익비치라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 분담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추가 분담금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 그런 얘기들이 좀 많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볼 텐데 추가 분담금 문제 이남그 남천동에 있는 삼익비치에 대한 부담금 좀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단지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분담금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에이, 삼익비치 보고 한번 놀라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추가 분담금 7억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추가 분담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공사비가 많이 드는 이제 커튼 월 구조라고 하죠.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지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일반 분양 세대가 없어요. 오히려 조합원 세대수보다 지금 지어지는 그 건설 세대수가 더 적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작은 평형들을 늘려지는데 그 대지 지분을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이 내 아파트를 이제 늘려짓는 것에 어떤 비용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추가 분담금이 구조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 세대수가 1060세대거든요. 새로 지어지는 거는 1040세대예요. 20세대가 오히려 줄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입으로 어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조합원, 그 대형평형 위주로 또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40평대가 지금 70% 이상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제 그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 20, 30평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를 40평대 이상으로 다 늘려야 되다 보니까 그 대지 지분을 실제로 이제 조합원 아파트, 예, 그 평형을 늘리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 분양가가 평당 한 5천만 원 정도, 예,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전용 8사형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이 전용 8사 사용으로 이제 그 받는다라고 했을 때한 6억 8천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하죠. 사실 이그 삼익비치 재건축을 보고 이제 재건축 못하는 거 아니냐, 추가 분담금 뭐 7억씩 나와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냐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여기 사실 구조적으로 대형 평형을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추가 분담금 좀 많이 발생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우마리나 1, 2차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기는 하지만 이제 물론 이제 세대 구성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5구형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그 적절하게 배치를 한다라고 봤을 때 전체적인 사업성 면에서는 사실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은 추가 분담금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재건축 사업지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업지 사업성 분석을 상당히 그 신중하게 하셔야 될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사연자께서 궁금해하시는 부산 해운대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 해운대구의 사업지의 그 희망적인 얘기도 좀그 들어봤고요. 이 부산이란 지역 자체가 서울에 대해서 좀 후행하는 좀 시간이 있습니다. 한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행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에 지금 이런 온기가 부산으로 중심으로 또 부산에서 해운대 중심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산 그 해운대에 있는 그 사업장, 그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사업지, 특히 뭐 재건축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들은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그 투자에 대한 것들 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단에 나와 있는 저희 뭐 홈페이지로 연락을 주시면은 다양한 내용들, 답변, 그다음 솔루션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BC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